왜 불렀어? 나 시카언니랑 통화 중이었는데. 생각해보니까 수능날 내가 너한테 고맙단 말을 안 했네. 뭐? 너한테도 고마웠어. 그리고 그날 시험 보고 왔는데 엄마가 돈가스를 했더라. 내가 좋아한다고. 근데 사마 그 돈가스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. 너도 알 거야, 내가 돈가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. 근데 도저히 그 돈가스를 못 먹겠더라. 나 하나 혼나지 않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. 엄마 아빠한테 정말 실망 주고 싶지 않아서. 그러니까 나 수능 보다가 중간에 나온 거. 알았어, 비밀로 해준다 그랬잖아. 믿어도 될까? 믿어. 그럼 나 진짜로 믿는다. 오늘 진짜 좋았어요, 그쵸 윤 선생님? 네, 덕분에 잘 끝났네요.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 좋아하시고. 아유, 나 화장실 좀. 나도 같이 가요. 진 씨가 제일 고생 많았어요. 아, 뭘요? 윤 쌤이 제일 고생이 많으셨죠. 하긴 내가 제일 고생 많았죠. 농담입니다. 진 씨. 네?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. 뭘요? 저 좋아해요? 에? 아, 왜 그런 걸? 그냥 궁금해서요. 아, 그게 저도 화장실 좀. 아니야, 홀리면 안 돼. 지금 혼까지 들어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정신 차려, 정신. 아까 막대가자 게임할 때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? 할아버지가 막대가자 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. 할아버지 다 피하는데. 맞아요. 너무 좋아하시더라. 아우, 진심 많이 다니네. 진이야, 진이야 일어나. 진이야 얼른 일어나, 출근해야지. 여기가 언니, 저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요? 너 윤 선생님한테 업혀 들어왔어.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? 콩나물국 끓였으니까 얼른 나와서 먹어. 윤 선생님한테 업혀 들어왔다고? 내가? 아, 나도 기억이 안 나. 윤 선생님한테 할 말 있어요. 아까 저한테 좋아하냐고 물어보셨죠? 아, 네. 저 윤 선생님 좋아하나 봐요. 저 정말 윤 쌤 좋아해요. 우리 집에 개 들어왔어? 개순이네? 진영이 소리 아니야? 왜 저래?